자, 오늘 말이죠. 여기 이제 충주에 있는 그 킹스베이인데요. 뭐 생긴 지 한 12년 된 좋은 골프장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그 저기 우리 이제 그 백규정하고 이제 성은정 선수한테 저희 선수들이 이제 그 대패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지난번에 약간 그 현실을 좀 자각하고 홍진주하고 이제 사실 양수진이 그동안 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네 분을 모셨잖아요. 앞으로 우리 이제 컨디션상 저쪽이 둘이면 우리가 둘이 쳐야 된단 말이지. 다음번에는 제가 봤을 땐 양 프로하고 홍 프로가 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갑자기 확 다음 경기가 확 오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초반에 벌어지는 경기는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장면들이 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부담감도 같이 왔고 다음 경기 때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해야죠.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들하고 대결은 초박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조금은 이 선수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저쪽이 저기 무지하게 떠오르네. 자 이제 그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예. 아 일로 오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앉아요. 앉아요. 안녕하세요. 양프로 앉아. 아유. 오 뭐야. 홍프로는 아까 내가 저 뒷모습 봤는데 거의 피크닉 오듯이 왔지만. 아니 근데 지난번에 백규정하고 성은정한테 우리 잘못이야? 사실 그렇게 강력한 우리가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뭐 자책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반성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은 이제 끝이다. 언니 내가 우리 넷이서 칠 때 내가 초반에 헤맸었잖아 트리플 치면서 내가 그런 거 두 번 더 보여드리겠다 그랬는데 방송에서 함부로 입놀리면 그리고 저번에 저희는 옷을 흰색을 입자라고 했었는데 그 상대방은 블랙을 입었잖아요. 확실히 블랙이 좀 강하고 이렇게 뭔가 조금 그런 것까지 그럼요. 엄청 분석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했어? 야, 그래서 오늘 블랙은 누가 얘기한 거야? 너가 얘기한 거야? 블랙을 좀 입어보자.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장사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어떤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 어떤 목표니까 아니 마침 또 주변에서 또 너무 여기저기서 관심을 보여 그래서 저도 햇볕 이런 데 이제 라운딩을 하면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되는데 이 선크림이 좀 이렇게 좀 불편감을 주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은 잘 안 바르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름철에 딱 좋은 게 이게 약간 좀 쿨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나니까 스타가 와 얼굴 찍어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발라. 계속. 여러분들 열 받을 때 클럽 같은 거 뒤통수 때리지 말고. 열 받을 때 이거. 이거 뿌리는 수준은 내가 오늘 들고 다닐게. 열받으면 언니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핑계 있잖아 해서 열 좀 내리고. 근데 이거 바르니까 진짜 시원하긴 해요. 진짜? 아, 그래? 신기하네. 일단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자 그럼 뭐 이제 오늘 상대는 이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홍진주하고 양수진한테 내가 오늘 내가 안 줘! 이런 마음으로 온 분들이니까 오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비비는 싸움이에요. 재밌는 싸움이에요. 저번에는 거리내기 싸움이었는데. 자, 오늘 이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들 일단 첫 번째 분 입회 번호가 00234. 제일 빠른 거 아니에요? 나보다 빠르네. 제일 선배네? 근데 저는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턴을 조금 늦게 한 편이긴 하죠. 네. 그러면 비슷한 또래. 비슷한 또래네. 그리고 저희가 그 나이 제한을 한번 잠깐 푼 적이 있었어요. 맞아. 제한 없이 그냥. 그래서 선아. 이선아. 이선아가 제일 최연소. 미국에 송송한 친구. 정은이. 백영훈 언니 두 명이 그때 들어갔어요. 근데 딱 풀렸을 때 그 언니 둘만 딱 갔던 기억이 나요. 경훈이 저희 그때 자카르타에서 같이 갔었죠. 그때는 내가 좀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수가 입회 번호가 524. 524. 몇 번이었지? 621번. 그러면 저랑 수진이의 사이네.
두 번째 524는 이제 야 우리 양포랑 똑같아. 통산 5승이야. 오, 5승? 어, 꽤 많이 승수를 거둔. 2017년도에 은퇴했는데 이분이 이제 참 미소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화를 잘 안 내고 항상 웃는. 오늘 오늘 대결해. 그래 오늘 오늘 대결이야. 누가 많이 웃나 알았지? 웃지 말자. 아 지면 안 되죠. 웃음은 지면 안 돼. 웃음 거리를 늘리게 해서 아주 독특한 타법을 구사한. 스텝. 오. 그래 요 선수가 오고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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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01년 역대 최연소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쥔 통산 3승의 주인공인데요. 배경은 프로입니다. 닉네임은 스텝 킴. K10 클럽의 회원으로 투어 통산 5승을 가지고 있는 김혜윤 선수입니다. 오늘을 기다렸어요. 라운드 엄청 많이 다녔다 왔어요. 꼭 이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그리고 김혜윤 프로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길 수 있겠구나. 아니 지난번에 우리 언제 만났지? 우리 한 열흘 전에 만났어요. 열흘 쪽갈비 쪽갈비지. 그러니까. 쪽갈비 집에서. 얘기를 안 했어. 아니 나오는 거였어? 나오는 건데 일부러 얘기 안 했지. 이게 누설하면 안 된다. 그래. 아, 이거 대단한데. 자 우리 그 김혜윤 프로도 사실은 굉장히 그 반가운 얼굴인데 한진선 선수 이제 코칭을 한다는 얘기 들었었어. 아, 네. 3년 전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 아이는 그럼 몇 명이야? 아 아이 한 명. 예.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아 3살. 네.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 이런 거 있을 때 공 치시고. 네. 올해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 네. 그럼 우리한테 완전 발표. 여기 얼마나 일을 갈았는데. 아 근데 어제 연습하고 왔어요. 어제? 아이고. 야. 우리 자체 평가전에서 언더 나와. 언니 1등 한 거 알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요즘 그 거리는 얼마인가요? 라운드를 안 나가봐서 거리가 얼마 나가는지 사실 모르는데. 언니만큼은 보내야죠. 근데 언니랑 항상 비슷하지 않았나요? 아니 저번에 그 영상에서 롱런이라고 못 보셨나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분이서 이제 함께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힘든 상대들 만나서 오늘은 응원해주고 이제 또 캐디 역할도 이제 같이 네.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홍준규 선수하고 우리 양준규 선수. 오늘 어떻게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네. 야, 우습게 보네. 아니 우리 저 김 선수가 내가 보니까 이 미소와는 달리 승부욕이 있나 봐.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우리 PD한테 뭐라도 좀 걸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이 이제 뭐 빠듯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긴 팀에게 그 뭐 두 분이시니까 50만 원 상당의 각각 한우를 드리겠다. 야, 한우 포기 못한다. 이쪽에 익히면 이렇게 드리고 아니 너무 서운하지 마. 나중에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사후로 이겨야지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집에서 구워 먹어. 벌써 구워 먹어? 벌써 이겼어? 쉽지 않을 텐데. 팽팽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일방적이진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비슷하게 비등비등해서 누가 실수를 했느냐로 좀 갈리지 않을까. 저번에 언니들 한 거 보니까 또 실수 다들 하더라고요. 꼭 이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습하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실수 하나라도 덜 하자 라는 마음으로. 저번에도 졌는데 이번에 실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고 오겠습니다. 오늘 멀리건의 두 번째 매치업이 펼쳐질 격전지는 2024년도 KPGA 넷상 매치플레이가 펼쳐질 충북 명문골프장 왕의 계곡 킹스데일에서 펼쳐집니다. 우승팀만이 차지할 수 있는 베르티니의 황금볼 트로피. 오늘은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 치덕치들 많이 붙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자존심이죠. 이렇게 붙이는 거. 많이 좀 가지고 와주세요.
동아 프리미엄 4. 사실 유수였던 해외 골프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예, 여러분들 그 기대치를 만족시킵니다. 외신 또 가성비도 역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골프 치는 것보다 사실은 해외 나가는 게 싸다. 실제로도 그렇기도 해요. 근데 이게 싸다로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골프라는 스포츠가 어느 정도 이제 품격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두 마리 잡기 쉽지 않은데 예,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가격 대비 퀄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프리미엄 투어. 동아 프리미엄 투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우리 저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박 사장의 어떤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네요. 박 사장이 요즘 조만간에 이제 또 컴백하고요. 박 사장이 저기 협찬을 또 받아서 저희 또 이제 제작비를 또 소중히 써야죠. 저희가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야 저러다가 저기 저 제작비도 많이 드는데 갑자기 또 중단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뭐 저희가 갑자기 중단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떤 분들 뭐 그런 요즘 너무 고마운 분들 뭐 일주일에 두 번 올리기 본부장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두 번 올리려면 이게 사실은 돈이에요 다. 비장하십니다. 아니 최근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셨나요? 아 지금 그립 이상한데? 큰일났네. 연습을 한 것 같은데? 그립 이상한데. 아 미치겠다. 언니! 나랑 잘 어울려. 한번 와 이거 가져왔다고? 그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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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지! 화이팅! 이런 거 해줘야죠.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네,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야, 눈부셔. 자, 멀리거리에서 두 번째 매치업입니다. 아, 홍진주 양수진 선수와 백영은 김혜윤 선수의 대결이 오늘 붙어질 텐데 김혜윤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변수 중에 변수인 게 연습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말 고지고대로 들으면 사실 저도 제가 오늘 어떻게 칠지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진짜로? 이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변수는 사실 요 이제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여긴 또 장타고 여긴 또 정교함이니까 오늘 제가 여러모로 보자고요. 예. 자, 먼저 홍진주, 양수진 선수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먼저 출전하시나요? 아, 저희는 예. 수진이 나인홀 다 치는 걸로. 오~ 네. 오~ 그리고 제가 나인홀 치는 걸로. 그래요? 네. 좀 작전을 변경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요것도 이제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양수진 먼저 출격합니다. 자, 그러면 김혜윤, 백영훈 선수 중에서는 첫 홀 누가 책임지나요? 저입니다. 세홀 네. 먼저 플레이하겠습니다. 아, 세홀 먼저? 네, 세홀 먼저. 작전을 네. 짰구나. 네. 병원이 같은 경우는 워낙 라운드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필드감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걔는 그냥 주구장창 필드를 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무시를 못할 상대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홀 나인홀씩 이제 두 분이 책임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야 우리 근데 배 선수도 워낙 장타고 포켓한 스윙의 소유자. 일단 매우 칠게요. 네, 매우 칠게요. 자, 백영은 프로의 첫 홀 티샷입니다. 파폴. 아, 이 선수가. 와! 아, 너무 호쾌합니다. 야, 야, 그냥 쭉 갖다 댔는데. 아, 바람이, 맞바람이 심한데 굉장히 잘 쳤어요. 아니 첫 홀이 그래도 아무래도 긴장이 네. 되는데 네. 야 아니 전혀 긴장한 티가 안 나는데요? 저번에 졌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마음으로 자 우리 양수진 선수도 질 수 없죠 수진이 화이팅! 양수진 화이팅! 수진이 손발 안 맬 것 같은데 무조건 이긴다 자 양수진 갑니다 오 왼쪽 아 약간 왼쪽 조금 왼쪽으로 밀렸는데 왼쪽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지장 괜찮아,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 어, 없어요. 괜찮아. 예, 네, 지장, 지장 없어요. 벙커 왼쪽. 괜찮아, 괜찮아. 1점 넘겼어요. 괜찮아. 근데 뭐 이 선수들 정도면 오비는 안 나는데, 근데 오비가 많아. 그렇죠. 아, 왼쪽이. 어, 근데 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여기 멈잖아. 왼쪽으로 갔을 때 이제 공이 튀는 것도 봤고, 그래도 공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거기서 막 공을 찾으시더라고요. 아, 여기가 헤드는 아니고 오비로 오비티를 갖고 잡았구나. 아, 양수인 어떻게 된 거야? 저 왼쪽인데. 다들 우르르 몰려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사건이 있긴 있나 보다. 내가 찍어 볼게. 응? 내 공이 저렇게 멀리 갔어? 볼 있어요? 운명하셨나요? 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티샷만 다시 치고 올게요. 네. 왜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치고 와? 죽었네, 오비야, 그럼. 또 아웃 오브 바운스여가지고. 아싸! 나갔다고요? 나간 거야. 아, 이거 큰일 났다. 아, 갑자기 스트레스가. 나 저기 해저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맞아. 근데 지금 꽂혀있는 스틱이 아, 하얀색이라서. 네, 오비 스틱이라서. 그래서 오비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셨구나. 예전 거리 나가네.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야, 면이 멀리 간다. 아, 나 당황스러운데?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화이팅! 근데 우리가 경사 낮은데 킥 돼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많이 맞았어. 그거를 세 명이서 잘 봐줘야겠다. 네, 무조건 안전한 방향으로 그래야 돼. 근데 별프로님 요새 많이 치셨나 봐요. 전에 좀 쳤어요. 그죠? 1년에 한 220번 치니까요. 아이고야, 많이 치네. 220번을 쳐? 네. 그 정도면 그냥 현역 시절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제야의 그 아마 고수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아 장난 아니죠. 근데 그들보다도 확실히 선수들하고 치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저 배프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역 시절 워낙 이제 또 장타로 유명했기 때문에. 네. 낮게 칠 수도 있겠다. 와, 바람 진짜 많이 분다. 자, 세컨샷입니다. 아, 눌러주고 잘 치네. 와, 어, 임팩이 달라, 임팩. 아, 완벽하게 핀 방향. 굿샷. 어? 아, 뒤로 좀 많이 흘렀지만 완벽합니다. 아, 아 바람 안 탄다. 크다. 쳤다, 쳤다. 경은 언니, 저 카메라 옆에까지. 아, 일부러 지금 맞바람 때문에 아, 좀 크다, 크게 맞죠. 봤죠? 네. 네. 아, 컸어. 자, 괜찮아요, 양프로. 아. 양프로, 좋아. 양프로, 네? 우리가 언제 처음에 잘 쳤냐고. 상관없어. 일단은 거리가 나왔으니까 괜찮아. 아. 일단 거리로 보여줬어요. 자, 양수진 선수의 네 번째 샷이죠. 어휴, 또 내리막이야? 수진이 화났다. 킥이 좋았어. 네. 아, 좋아요. 죽으란 법은 없어요. 네. 죽으란 법은 없고. 어. 이거 원팟으로 먹죠? 네. 원팟으로요. 활동 기간 내 여러 가지 일을 다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멘탈은 최고입니다. 멘탈은 최고야. 알았어. 이런 분위기다 이거지? 띄엄띄엄 생각하면 안 되겠네. 양프로가 여기서 넣으면 아, 우리 아마추어들이 아주 좋아하는 오비 버디가 되기 때문에 오비 버디. 네, 아마추어들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거. 네. 어프로치를 할까요? 퍼팅을 할까요? 뭘 쳐야 잘 쳤던 소문이 날까? 퍼터 잡으실 건가요? 아니요, 가우가 아. 있죠. 어프로치 해야죠. 아, 어프로치입니까? 자존심, 자존심. 애경은 프로의 어프로치입니다. 그린이 얼만큼 빠를지 몰라서 일단은
감각이. 오, 야, 야. 머리 땅 가졌어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확 보이네요. 대단한데, 우리 100%. 그림자 그 가운데, 핀 가운데 그 정도? 그 정도요? 안쪽? 오른쪽으로? 네. 나 그렇게까지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속 많이 없는데? 끝에서? 끝에서 많이 없지. 저기 사공 많다. 저기 사공이 많아서 길렀어. 자, 양수진의 보기퍼십니다. 들어가면 오비버디. 좋아, 좋아. 좋아요. 아, 이거 잘 구르네. 생각보다 빨라요. 아니, 잘 굴러요. 잘 굴러요. 팀전이니까 제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커트할 때 많이 떨었어요. 아, 이건 또 아예 없네요. 괜찮아, 괜찮아. 네. 파펏. 역시. 안정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첫 홀은 백영은 프로가 파를 기록했고요. 양수진 프로가 트리플을 기록합니다. 제 스코어 따로 이제 언니 스코어 따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저 대회 때도 이런 부담 없었거든요. 그래? 저 그냥 엄청 편하게 막 치고 다는데 너무 부담돼. 취미여서 그렇지. 네. 자, 두 번째 홀입니다. 화이트티에서 331m 전장의 홀이고요. 왼쪽이 페널티 구역이고 오른쪽이 오비 구역이에요. 150m만 넘기면 물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면 좀 위험합니다. 근데 왼쪽에만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오른쪽이나 정면 쪽에는 없어요. 아, 네. 찍게요. 찍게요. 아주 시원시원하네. 그냥 공격도 그렇고. 근데 완전히 몸이 풀려있는 느낌이에요. 어디서 치고 오신 거 아니에요? 헬스장 갔다 왔어. 진짜 골프를 즐기는 느낌이 무신납니다. 이제 거리 측정기까지 넣었어, 언니. 양쪽에. 와. 이 선수는 아주 정말. 야, 이 선수 가장 대단하네. 가장 좋은 방향으로. 예. 감사합니다. 아, 치면 가운데네. 가자. 감사합니다. 팀전이다 보니까 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양수진 화이팅! 두 번째 친 드라이버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위력이 있었어. 전성기 시절의 거리를 뭐 아직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 역시 거리는 좋아요. 야, 그래. 그래. 내가 딴 건 없어도 거리는 있다 이거 아니야? 내 거리는 있어. 감사합니다. 거리는 있다 이거. 거리는 있어. 아, 좋아, 좋아. 자. 감사합니다. 잘 맞았죠?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좋아. 괜찮아. 야, 근데 내가 이거 배경하면 죽진 않네. 저 친구 내가 보니까 거의 홍란급이야. 아니, 승란급인데다가 지금 거리가 좀 나지 또 컨디션까지 완전히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와, 저도 누가 진짜 아니, 그래서 내가 왜 사실 은퇴했다가 투어에 복귀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내가 알 것 같아. 사실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또 일부 투어에 복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실력도 실력이고 일단 골프가 마인드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맞아, 좋네. 멘탈이 지금 너무 좋아요. 재밌다. 아니, 오랜만에 내 골프 치니까 너무 재밌다. 나 보니까 홍진주가 지금 어깨가 무거워. 가장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선수는 홍진주죠. 나 빈스윙 좀 하고 이제 나 혼자 왔어. 숨어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지금. 저번에 우리 볼 때 양리를 안 떨렸어. 그쵸? 그치? 언니들 마음이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오두방정을 떤 게 아니야. 진짜 떨렸어. 언니들 마음이 이랬구나. 이게 뭐야? 아니, 100%가 더 나왔어? 네. 아, 나 이렇게 혼자 잘 쳐도 되나요? 아, 진짜 거리도? 와, 잘 맞았는데? 야. 당신의 골프를 흔들림 없이 AIM L30 Stabilized. 수진아, 오르막해서 142m. 142m요? 7번? 저 7번하고 6번이요. 수진아, 근데 너무 크면 뒤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 심해.
왜냐면 근데 올라가면 다음 치는 게 좀 힘들어서 피나이나 그러니까 일부러 더 크게 칠 필요 없어. 어, 네. 어, 잘 들었어? 네. 아, 지금 카톡 해야 되는데 또 들었네. 자, 2단 그린이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이보시오! 의사협원! 양수진 괜찮아 뒷땅.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소리가 오케이 오케이 뒷땅.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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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괜찮아 아니, 괜찮아 금지 아니 전역도 아니고 어떻게 붙여 괜찮아 저 정도면 예. 아, 배경은 프로는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네, 지금 130m에 훅 뒷바람 불고 있고 핀 네. 뒤에 공간 없어서 좀 짧게 갈 거예요. 아, 뭐 또 예고하고 치네. 예고, 예고. 아, 예. 예고. 아, 약간 말렸다. 아, 약간 말렸다. 약간 땡겼죠? 약간 말렸다.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강원. 네. 야, 이거 야 이거 어디에 보고 치냐? 와. 그린이 장난 아닌데? 경사 장난 아니에요. 그린이 장난 아니야. 아 지금 거리가 30m가 넘는 데다가. 네, 중간에 이제 언덕이 있어요. 2단 그린이에요. 이거 거쳐야 되죠? 아니야. 거기로 가면 오른쪽으로 또 흘러. 아 우리 선수들 진지해. 자 갑니다. 정말 어려운 포시입니다. 좋았어, 아, 좋았어. 괜찮아, 거리를 넘어서야죠. 약하면 되죠. 아, 힘이 조금. 나쁜. 나쁘지 않아요? 괜찮았는데. 근데 여기가 경사가 되게 심하죠. 되게 심하다. 배경은 프로 자리에서 저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저기도 쉽지 않아요. 멈춰야 될 텐데요. 네, 쉽지 않아요. 저기도 쉽지 않아. 이 내리막이 꽤 있는데다가 볼을 지나서도 계속 내리막이라서 그린이 아주 어려운 데입니다. 그린이.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피니치가 까다롭네요. 이거 약하지 않아? 근데 자, 여기서부터 내리면 야. 이 선수 뭐야? 야, 이 선수 뭐야? 야, 이걸 또 독사같이. 아, 뭐야 이 선수. 네. 우리 여기 전국에 계시는 저 우리 남자 고수분들 아마추어 배경을 하고 내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요? 강수진 프로의 파퍼십니다. 좋다. 좋아요. 양수진. 괜찮아. 아, 아쉽네요. 자. 아, 놓치지 않네요. 정확하네. 나이스. 배경은 대박입니다. 아, 두 홀에 네타 차가 납니다. 아, 괜찮아. 네. 괜찮아. 더 연습 좀 하고 가. 너 알아서 해 이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 나쁘지 않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럼 괜찮아. 열 받을 때 클럽 같은 거 뒤꿈치 때리지 말고 이거를 좀 발라. 덕지 발라. 알았지? 이 색깔 너무 이뻐요. 민트색. 너무 그렇다. 저희 집 소파랑 카펫이 다 민트거든요. 근데 여기 색깔 선정 잘했다. 되게 촉촉하다 근데. 저도 선수 때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목에 선크림 발랐어요. 나이키는 소중하니까요. 귀도 탄다 너? 그냥 타는 거 너무 싫어. 이것 때문에 레이저 했잖아. 선크림 바르시죠. 근데 이거 바르니까 진짜 시원하긴 해요. 진짜? 아, 그래? 시원한 감이 있어요. 쿨링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좋네? 약간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가벼워서 그냥 딱 닿을 때부터 시원한데? 맞아. 신기하다. 자, 핑계 일전해서 열 좀 내리고.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 끝났어. 내가 왜 끝났어? 둘 다 아웃풋을 쳐야 되잖아. 네. 다섯 홀 치고 네홀 치자. 알았어요. 괜찮지? 네. 너도 이제 이런 분위기 좀 편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약간 기선제압을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
138야드 거리의 파3 홀이고요. 보시다시피 긴 홀은 아닌데 왼쪽 벙커만 피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 파3로 한번 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무난한 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또 양수진 프로가 버디를 기록한다면 한 방에 또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거는 이쪽이 지금 작전을 바꿔가지고 세 홀 한다고 했다 좀 되니까. 그래요, 이제 골프가 근데 네,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긴 네. 하죠. 자신감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어, 여기 세다. 여기 세요. 퀄리티가 달라요. 멘트 퀄리티가. 와. 아, 좋네요. 잘 치네. 컨택이 좋다. 아, 좋아. 우와. 네, 이거는 좀 있어요.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어, 여기 리액션 좋아요. 8번 치셨네요? 8툭 맞습니다. 어, 언니 다 매 눈으로 생각하고 있어. 자, 양수진. 자, 양수진 프로에게는 여기가 이제 기회의 호구리 되기를 바랍니다. 워낙 또 근성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아. 좋아. 아, 이거. 양수진. 어. 약간 오른쪽. 킥. 좋아. 좋아. 아, 이거. 양수진. 어. 약간 오른쪽. 킥. 어,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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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짧았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어, 바람이 불다 안 불다 한다. 뭐 이럴 때 좀 분위기 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분위기 띄워야 되는 아니, 거 아니야? 거리가 지금 아직 확실치 않아서 진지할 때, 진지할 때. 실수 하나라도 덜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자. 원래 골프가 첫 세월이랑 마지막 세월 중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시합에 임하거든요. 자, 가시죠. 맞아, 맞아. 어, 좋아. 잘 떨어졌어, 잘 떨어졌어. 아, 좋아. 들어가! 어, 그래, 들어가! 그래, 그래, 그래. 아! 양수진 어프로치. 좋아요! 어, 그래.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야, 좋아, 좋아. 야. 와, 이렇게 잘 쳤다고? 와. 어, 한 번 했다. 정말 오랜만에 손 들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아,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냥 수진이 알아서 틀어가지고 틀자. 그래, 그래, 그래. 아, 우리 말하지 말고. 자, 이번엔 백영은의 버디펏입니다. 꽤 멀어요. 버디펏. 아, 정확하게 갖다 붙이네. 거리감이 좋네요. 정확하게 갖다 붙여. 아, 아 백영은.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좋아, 파파 좋아. 자, 이제는. 아, 잘했다. 자, 좋아, 좋아. 당신의 골프를 흔들림 없이 Aim at 30 stabilized. 4번 홀은 화이트티에서 315m 거리의 전장입니다. IP 약간 오른쪽을 겨냥하는 게 가장 안전한 지역이고요. 자, 첫 파. 좋아. 파파. 첫 파파. 그래. 자, 100% 네. 갑니다. 네.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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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00%죠. 하루에 한 36홀도 돌아본 적 있어요? 제가 걸어서도 치는 모임이 있어요. 아, 그래? 걸어서 36홀이요? 한 달에 한 번 치는 팀이 있는데 걸어서 쳐야 돼요. 이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지. 와, 진짜 너무 여유가 있어요, 지금. 세 홀 연속 파를 기록하고 있는 백영은. 아이고. 아이고. 아. 어, 너무 넘어갔다. 왼쪽, 어, 약간 애매한 쪽으로 갔는데. 눈마저도 크게 죽질 않아요. 그죠? 어, 죽길 바래요. 자, 양 프로 지금 차 드라이브는 좋아. 시작 굿샷 굿샷 여기만 어떻게 버티자. 네.
김혜윤 때 어떻게 승부를 걸어보자. 김혜윤 때 도로 맞았나? 아, 소리가 안 나서. 소리가 안 났는데. 네. 근데 저 딱 깔아놓은 데 맞았을 수도 있어. 위에 잔디보호한데. 어디 있을까? 수진이 뽀. 야, 진짜 좁네. 어디 있어? 더 앞에 갔을 것 같아. 내가, 아, 저기 있나 보다. 잠깐만. 와. 길에 있다, 길에. 오른쪽 길. 아, 진짜요? 야. 아, 저 있다. 별론데? 나 드롭하기 힘들겠는데? 오른쪽으로 드롭해야 되죠. 와. 장프로 나쁘지 않지? 아니 나빠요. 나쁘는데? 이건 드롭이지 뭐. 드롭 위치가 오른쪽이네. 아 그러네. 진짜 정석으로 한다 다. 아 드롭 위치가 우리 아마추어 같으면 그냥 여기다 쓱 던지는데 아마추어 같으면 그냥 여기다 놓고 치는데 또 이게 드롭 위치가 그러네. 80. 80이요? 밀리터. 80m. 근데 거기서 치고 그냥 큰 클럽으로 그냥 큰 클럽 짧게 그냥 치면 되게 짧게 세게 치려면 방향 흐니까. 아. 뭐 라이가 저래서 라이가 안 좋아서 뭐 피칭? 피칭 네. 컨트롤하려고 라이가 그닥 좋지 않은데 저쪽도 라이가 좀 안 좋아요. 내 게 낫다. 나 나간 줄 알았는데. 아 배경음 프로 뭐 너무 안전하게 잘 살아있네요. 남은 거리 몇 미터 보시나요? 지금 90미터거든요 핀까지. 90미터. 네, 지금 제가 이게 애매한 거리라. 바람이 좀 들 불 때 후딱 쳐야겠다. 칠게요. 네. 네. 배경은의 세컨샷입니다. 90m 거리. 와. 와. 어야, 약간은 쪽. 아! 가라 가라. 오! 안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흘러요. 흘러요. 볼 방향. 아, 됐다. 당이다. 예. 아, 하더니 또 못 됐어. 역시 임팩이 좋아요. 아니 이게 지금 핀 위치가 네. 2단 그린 바로 아래 쪽이라서 아래. 컸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오히려 딱 좋게 떨어졌어요.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수진 프로의 볼이 지금 위치가 안 좋아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야 거의 저거는 야구 느낌이네요. 이건 어렵다. 자 쉽지 않아요. 아 여기서 갖다만 올리면 분위기 우리가 타는 거야. 그래, 오! 오 나이스! 야, 좋아! 그래, 오! 야, 좋아! 안 돼! 그래, 오! 나이스! 야, 좋아! 안 돼! 샷! 본 거야? 흘렀어요. 아, 잘 쳤어, 근데. 아, 잘 쳤어. 너무 잘했는데. 팟은 너무 좋았어. 진짜. 네, 벙커. 잘 쳤는데. 잘 쳤어. 너무 잘했는데. 팟은 너무 좋았어. 아, 팟은 너무 좋았어, 진짜. 잘 쳤는데. 컨택 좋았는데. 이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야. 샷은 너무 좋았어. 진짜야. 진짜야. 쉬운 게 없네. 아, 벙커샷. 팀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커요. 야, 아까 그거 진짜 트러블샷 너무 잘 쳤는데. 아이고. 근데 진짜 잘 쳤는데. 잘 쳤어. 아니, 왜 지형지물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야? 어렵다. 자, 이 벙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브리티시 오픈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벙커입니다. 수진이 어려운 데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궁금한 거 있어. 나 발자국 같은 거 걸려.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그냥 안 되는 그대로. 다 그대로. 장난 아니다. 자, 양수진 세 번째 샷입니다. 벙커 샷. 양프로 위기에 강해. 아, 아까 트러블샷 좋았어요. 나이스! 좋아! 나이스! 야야! 더 이상 없어! 네.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어! 수진이는 내 대회 볼프라이 원래 잘했어. 원래 잘했어요. 야 근데 양프로 잘 쳤어. 더 이상 없어. 트러블샷 두 번을 다 잘했어요. 자, 배경은 버디 팟. 배경은 버디 팟. 약하다. 아, 조금 힘이 부족했어요. 약하다. 약하다. 나이스. 야, 그 짧은 거리가 또 왼쪽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정확한 사람이네. 여유 있게
게임 봐야 되겠다. 아, 생각보다 많이 탈 것 같아요. 그치, 끝에서. 응. 자, 양수진 파풋입니다. 자, 이거 집어넣으면 진짜 슈퍼 세이브예요. 자, 그림 기대해 봅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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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 그림 기대해 봅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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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우! 어우,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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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래, 오, 야, 좋아. 트러블샷 두 번을 다 잘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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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건 진짜 두 바퀴만 더 굴면 들어가는 건데. 오, 들어간 줄 알았어. 자, 그러면 다음 홀까지예요? 네, 다음 홀까지. 김혜윤 프로는 언제 선보이는 거야? 아, 김혜윤 프로 언제 나오는 거야, 김혜윤 프로는? 저 하기 싫어요. 확실히 팀이니까. 그치. 나 딱 이 잔디를 보는데 너무 떨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면 첫 홀에 딱 그렇게 치고 나서 뭔가 내려놨을 텐데 못 내려놓겠어요. 지금 체할 것 같아요. 수지 화장실 안 가? 가요. 이게 진짜 안타깝네. 옆에서 보는 게. 우리도 그랬겠지? 응. 다들 뭔가 작당 모의하는 작전 회의하러 갔나? 언니 여기까지 언니 갈게. 그래야겠다. 진짜 그래야겠다. 여기까지 언니 갈게. 이후부터 제가 하려는데 안 되겠어. 이거. 자, 이제 다섯 번째 홀입니다. 예, 375m 전장의 파4 홀이고요. 지금까지보다는 가장 긴 파4 홀이 되겠네요. 왼쪽이 페널티 에리어, 오른쪽이 오비 지역입니다. 아, 지금 백영훈 프로가 계속해서 팔을 기록하고 있고 엄청나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아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가 위기 아닌 위기인 것 같은데. 이 선수 아주 야. 보시지 않아요. 네, 배경은 뭐 송곳 같은 샷입니다. 거리가 좀 난다고 하니까 또 세게 치네. 아니 드라이버 샷이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나? 예. 네. 자, 이어서 양수진 프로입니다. 눈치요? 이제 나가고 다 보기 시작했어요. 제 스코어 따로 좀 언니 스코어 따로가 아니니까.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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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거리 더 나갔어. 좋아. 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머리 갔다. 이거 좀 갔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양수진이에요. 뭐 이런 거. 그래? 아, 쟤는 몸이 탄력성이 있어. 탄력이 아직 있네. 진짜 옛날에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서원이 데리고 연습장을 가야겠어. 필드를 가야 돼. 왜냐면 연습장 감이랑 필드 감이랑 달라. 그래도 필드에서 좀 잡혀 있어요. 이번 달에. 진달래가 피는구나. 산이 늦게 피는구나. 나이 들면 나무가 좋아진다. 아니, 진짜 대회 때 나무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 거의 아버지. 내가 가끔 라운드 나가면 너무 이뻐. 그치. 김성 막. 경우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진주 언니 빼고는 다 자기한테 안 된다고. 아 그래. 자신감이 있었어. 와 배경은. 근데 치는 것만 봐도 멘탈이 너무 안정적이야. 거리도 지금 양수진이랑 뭐 비슷해요. 살짝 차이 났네요, 이번 홀은. 와, 세컨 되게 긴데요? 그치, 딱 봐도 길어 보인다. 뭐 200이 넘어? 양프로 나 5번 얻으면 되지 않아? 야, 이게 거리 때문에 핸디캡 넘버 원이네요. 김프로가 지금 잘했네. 네. 원래 제가 치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 자, 3번 우드. 네, 3번 우드야. 3번 우드가 평상시 한 200 정도 나가요? 미터로 200은 나가요. 네. 클까봐 지금.
아, 클까 봐 걱정. 오히려 클까 봐. 그치, 그치. 바람이 뒷바람이 부니까. 네. 상당히 긴 전장의 파4홀입니다. 200m 세컨샷이 남아있어요. 배경을 해 두 번째 샷. 야. 웬일이니? 핏발. 아, 나이스! 뭐 어쨌든 너머로 갔는데 방향은. 야. 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재발견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와. 현역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예. 진짜 우드 한 번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우드 다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 200m. 그럼 3번 다 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네. 왜냐면 앞에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드가 생각보다 많이 나갈 수 있어 가지고 지금. 아, 그래? 응. 근데 바꿔서 모르겠어요, 지금. 백핀이야? 아니, 백핀이요. 그래도 짧은 것보다는 짧게 낫보다는 큰 게 나을 것 같아. 자, 이어서 양수진의 세컨입니다. 다시 뭐 올리는 거 걱정 안 하는데. 자, 상당히 중요한 세컨 샷이 됐어요. 그래, 좋아. 야, 안 돼. 안 돼. 그래, 좋아. 약간 왼쪽. 흘른다. 흘렀는데요. 100%도 넘어갔어. 어쨌든 100%도 넘어갔고 넘어간 건 마찬가지야. 넘어간 건 매한가지야. 이겨내. 근데 우리가 멘탈들이 다 약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멘탈을 강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나 놓은 거지 그냥. 너무 항상 긴장을 하고 살다가 그걸 논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긴장되는 상황이 오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어쩔 줄 몰라. 해. 아, 저기 있구나. 거의 여기 맞은 것 같았는데 런이 되게 많다. 한도도 좀 낮아서 더 굴른 것 같아. 아, 근데 라이가 이거 보식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해야 되는데? 이거 보식지 이거 진짜. 아닌가? 보식지는 드롭해야 될 거예요. 이거 저기 100%. 네.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정상적인 플레이가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거는 그라운더 드립 인정합니다. 아, 인정해요? 네. 그래요. 어디까지 그러면은 자, 핀에서 가까워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아, 뭐 룰은 뭐 기가 막힙니다. 예. 네. 효진아, 한번 보고 가, 보고. 제발 좀 보고 가. 얘들 약간 내 거야. 발걸음 안 써. 내 거야. 아니, 발걸음을 안 져도 되는데 어떻게 생긴지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투혼 앞에 갖다 놓고 파한다니까 자꾸. 양수진의 세 번째 샷입니다. 그래. 괜찮아. 좋아. 좋아. 잘했어. 아쉬운 게임은 뭐. 와, 잘했어. 수순아. 잘했다. 감사합니다. 어프로치 연습도 많이 했구나. 아이언만 잡으면 돼. 아, 굴리는 거 되게 신박하다. 신박해. 퍼톨에서 짧은 거리 어프로치를 굉장히 정교하게 붙였던 백영훈 프로인데요. 어우, 야, 이것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팝! 오케이! 아, 나이스! 기술이 많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넣으면 됩니다. 세이브 그렇지 들어가요. 그렇지 아유 야 아, 양수진이 슈퍼 세이브를 해냅니다. 더 이상 없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어. 오늘 최고야. 야 오늘 할 거 했어. 아 할 거 다 했어. 했어. 아. 이제 팝5다. 넓다. 내가 거리 봐줄게. 마지막 홀 팝5. 여기랑 마지막. 이게 안 보여 너무. 혜윤이 나오는 거야 이제? 자, 스텝킴 나옵니다. 스텝킴.
안 돼. 정말 잘 쳤는데 아, 요즘에는 좀 그래요. 요즘에. 되게 보면 근데 웃는 선수들이 멘탈이 좋더라고. 이 악물었어. 이 악물었어. 이를 물면서 웃고 있어. 자, 멀리건 팀의 희망이 될 것인가? 재앙이 될 것인가? 네. 재앙. 멘탈 좋아요, 이 선수도. 네, 저거죠? 통산 5승입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네. 어, 몸 풀리고 이제 편안하다. 보는데 편해. 나이스! 잘한다! 아마 수진이 여기까지 올 거야. 하지마! 하지마! 너 거기로 가면 너 이제 나랑 저기 가야 돼. 세윤 언니 보니까 약간 마음이 편한데? 착취를 조금 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마음 편하게 해서 오히려